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중학교 때는 영어와 수학에만 집중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국어 과목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독보적인 학습 시스템으로 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학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 중에서도 국어는 모든 학력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교육 강국으로 알려진 핀란드가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시하는 과목도 바로 국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풍부한 어휘력과 표현력은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당연하게 요구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데요. 국어를 무시하고 배움을 소홀히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를 차근차근 다지지 않거나 시기를 놓칠 경우 다른 과목에 비해 따라잡기 어려워 좌절하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학원은 일반 내신형 학원이 아닌 수능에 집중된 수능 전문 국어학원입니다. 학생들이 수능 국어를 공부함에 있어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수업과 수능 국어에 최적화된 교재로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5년 이상의 수능 국어 경력을 지닌 정수아 대표. 대부분의 학원에서 진행되는 일방향식 전달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지문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며 문제에 나온 선택지에 대해 왜 그 선택지가 맞거나 틀렸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함께 묻고 대화하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방식으로 양방향식 수업을 진행한다는데요.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은 학생들 각자의 수능 국어 목표 등급과 본인이 노력하는 강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2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2 때부터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것이 고3 때부터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것보다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2 때는 수능에 많이 출제된 문학과 비문학 지문을 가장 빈번하게 출제된 순으로 배우고 본인이 부족한 문학 파트나 비문학 파트를 집중적으로 실력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고3 때는 가장 빈번하게 출제된 문학, 비문학 내용과 분야별 내용을 한 번씩 정리한 상태에서 수능 연계 교재와 관련된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이곳은 교재에도 차별성이 있다는데요. 1994학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수능, 모의고사, 학력평가 문제를 모두 분석해 많이 출제된 문학과 비문학 내용을 선정하여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과제가 나갈 때 당일에 배운 내용과 크게 관련성이 떨어지는 모의고사 1회분이 아닌 배운 문학작품 또는 비문학 개념으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모아 학생이 수업 내용을 들은 후 다시 한번 익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구성한다는데요.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국어가 너무 쉬워서 만만하게 봤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수능 준비해보고 나니까 너무 국어가 어려워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여기 다니고 난 다음부터 제가 비문학에 취약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제 진행 속도랑 거기 맞춰서 수업을 다 골라들을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좋았고요. 또 당일날 들은 수업이랑 연관성이 높은 과제들을 또 내주셔가지고 길게 기억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점차 어려워지는 수능으로 국어 학습에 비상이 걸린 학생들이 많다는데요. 이제는 시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능 국어 전문 학원을 통해 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정수아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사람이 태어났다면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러면 어떤 것을 이 사회에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공부를 좋아해서 항상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수능 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들어가서 연구실장으로 있으면서 수능 국어
지문에 대해서 연구 분석하고 그리고 교재를 제작하기도 하면서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쭉 수능 국어를 가르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경험이 전문성이 도움이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학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칠까요? 저희 학원은 일방향적인 새내용 수업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방식이나 아니면 소크라테스식 삼파수를 많이 사용하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인지하게끔 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지문을 설명할 때는 단순히 선지의 내용과 함께 비교하여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어서 아이들이 온전히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또한 선지에 나온 국문학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다른 낯선 지문들을 풀고 접할 때도 학생들이 그것을 적용하여 문제를 마칠 수 있도록 수업하고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불안한 마음으로 문제만 무턱대고 많이 푸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문제만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수능 국어에 대한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력 있는 선생님이면서 수능 국어에 대한 경향이나 유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수능 전문 국어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험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수능 전문 국어 선생님을 만나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학생들을 위한 교재의 질과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학원이고 싶습니다. 마냥 이윤을 위해서 수업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좀 적게 할지라도 최고의 수업 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노력하는 학원이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학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